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는 분들은 조회수 먼저 물어보시는데 그게 얘기하죠. 본인이 본인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도 잘 안 볼 것 같지 않냐고 그 얘기인데. 모든 걸 다 네트워크로 다 해결해 버려. 이게 다 수리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엄청 중요해요. 내가 이래서 뒷풀이를 못 끊어. 그러니까요. 다 그런 데서. 내가 괜히 술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약속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방송 안 볼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후원금 이거 그 신청서 챙기고 가고 있거든요. 이 마을미디어가 미디어 쪽뿐만 아니라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의 그 개개인의 성장이 정말 눈이 부셔요. 아, 제가 그 이 얘기는 거의 안 하기는 했는데 저희 라디오 금천 이전에 이제 마을신문 금천이 네, 있잖아요. 지금도 있죠.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제가 마을신문 금천이 창간 준비호 팀에 있었어요, 잠깐. 나는 글을 못 쓰겠다. 신문은 아닌 것 같다 이랬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공동체 이런 라디오 이런 게 활성화돼서 라디오랑 영상 분야가 있다 이래서 라디오로 하겠다. 결과물이 빨리 나면서 그때 뉴딜 일자리로 라디오 배우고 팟캐스트 라디오 제작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라디오 금천이라는 이름으로 1기 때는 궁금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마을 미디어가 뭔지 그때. 근데 6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가 엄청 이렇게 속도가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마을 미디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에는 사실 라디오를 기본으로 베이스를 가르쳐 드리는데 왜 라디오만 해요? 영상은 안 해요? 이러신 분도 계셨고 유튜브에 나는 유튜브에 관심인데 이런 거 중점으로 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라디오라면서 영상은 왜 찍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 미디어, 나는 미디어를 잘 알아 이런 분들이 오시긴 한데 자기랑 또 뭔가 맞지 않으면 가시려고 하시는? 자기는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거를 그 자기와 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라디오 금천에는. 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라디오 금천 얘기하면 그 답답하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뭔가 이런 거를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다 맞기는 한데 저도 직장생활 해보고 다 해봤는데 우리는 근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그 사람들 처음에 사람들 이렇게 오셨을 때 본인 좋아하시는 거 같이 우리 재밌는 거 해봐요 이러고 오셨는데 이거를 딱딱하게 막 이렇게 하고 이거 선생님 이거 고치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서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저희 제일 많이 받은 오해가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였어요.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 지원 한 분도 안 받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럭셔리하게 보였나 봐. 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그 시선이 이런 거 다 구청에서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더 요구가 더 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저희가 힘든 오해 중에 하나는 저희를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건가? 프로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방송국 출신이고 대학을 이걸 전공해서 여기 와서 뭔가를 만들어서 니네들이 돈을 벌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냐 해서 이 마을 미디어 단체를 정말 그 KBS, SBS, 뭐 MBC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케이블 방송국 수준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유튜브 한 번만 보면 되는데 팟빵 한 번만 보시면 알 텐데 정체를. 그러니까요. 마을미디어의 효능감이라고 하면 뭐 대다수의 분들이 마을 얘기를 우리가 밖에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난 이게 뭐예요 하고 오신 분들한테 마을만을 또 강조할 순 없잖아요. 그게 또 부담이 돼서 떠나시는 분도 실제로 계셨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떠오르시면 그래요 한번 만들어볼까요? 하면서 저희는 빨리 제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얘기든.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좋으면 잘 되지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빨리 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뭐 그 지역 얘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도 뉴스를 계속 가지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쨌든 동네 얘기를 우리가 진짜 알린다, 진짜 기록으로 남긴다도 되게 큰 거고, 그건 주민 자체 활동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제가 지금 되게 아쉬운 거는 수어 방송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금천구의 지역 얘기를 수어로 전달하는 뭐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게 그 크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인정해주는 마을 미디어의 뭔가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마을 미디어가 미디어 쪽뿐만 아니라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의 그 개개인의 성장이 정말 눈이 부셔요. 정말 제가 저희 단 라디오 공장 활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시야가 점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마을 얘기는 자기가 여기 와서 활동을 하면서 점점점 넓어지면서 하는, 아 내가 어느 정도 우리 동네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들이 더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의 그 성장이 더 이 효능감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 영상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도 접근성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팟빵은 앱을 설치하고 뭐 하는 게 번거로운데 유튜브는 핸드폰 잠에 다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상까지 하면서 저희는 사실 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라디오만이 갖고 갈 수 있는, 저희가 지금 더 막 이렇게 편수를 늘리고 싶어도 하루에 몇 건 이상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이 영상이 주는 그게 커서. 그래서 지금은 좀 나버린 게, 보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는 생방송처럼 그냥 유튜브 스트리밍 생방송처럼 녹화했다가 바로 올리니까 혹시 이 부분은 진짜 편집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만 그만 언급해 주세요. 그럼 그 부분만 그냥 빼드릴게요. 이거고 그냥 생방송처럼 녹화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숙지하고 하세요. 저는 사실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에 맞추거든요. 마을, 어차피 그 마을을 꾸리는 것도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마을 얘기도 하죠. 뭔가 이렇게 있으면 하긴 하는데, 일단 그 개인의 얘기를 그냥 그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걸로 먼저 풀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게,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그게 마을 미디어의 또 강점이에요.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이거를 어느 방송국에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가 되고. 나태지역에서 빨리 헤어나오고. 아니 사실 그 5년 전에 이성호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열정은 많은데, 그러니까 네. 다른 선생님들이 열정이 많으세요. 저희도 많이 보고 배우는데, 그에 비해 저희가 빨리 너무 소진이 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한 조금 죄송스러움도 있고. 소진 될 만하지 뭐. 그래서, 5, 6년 했으면. 그래서 좀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 힘들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되게 죄송한데, 저희 그 선생님 매일 출근하시니까. 그래서 그거에 좀 못 맞춰서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전에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언제쯤 여기서 헤어나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어느 마을 미디어 단체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계획을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닌데 그럼 우리 어쩌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사실 저희가 신문사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항상 그거였잖아요. 거기다 돈이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성호 국장님도 되게 지겨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작년에 10년이었어요. 잠깐 이렇게 해서 간간히 버티는구나.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아까 이렇게 일 도와주면서 저의 고민을 얘기했을 때 같이 고민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금천구의 마을 미디어 하면 라디오 금천인데 그런 라디오 금천이 없어지면 안 되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다른 단체분들도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뭔가 좋은 게 되겠죠. 일단 이 공간에서 계속 끝까지 버티는 걸로.